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창군의 소식을 발빠르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주간 평창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평창 속으로 빠져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근데 직원분들 제보에 따르면 과장님이 최근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 때문인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용평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재민들이 발생을 해서 임시 거주 시설 또는 이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임시 거주 시설로 다 이주를 하신 상태고요. 지금은 후원금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걸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재민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안전한 평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재민들한테는 그 마음들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랑의 희망 온도를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125도입니다. 네, 기세를 몰아서 바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사회복지센터입니다. 20년도에 구보건의료원으로 사용하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평창군에 있던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들을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평창하면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다른 곳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꼭 이곳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이곳은 사실 복지 업무는 현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업무가 많은데요. 이곳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동 밥차나 이동 목욕 서비스, 기부 푸드뱅크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또 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이어주는 자원봉사센터, 또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공간, 또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 그런 기관 단체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또 저기 보이시는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청춘 카페가 있고요. 또 저기 앞에 보면 그 사랑 이응 냉장고라고 해서요. 그 이제 물건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런 기부 나눔 확산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바로 궁금해지죠. 복지정책과 대체 어떤 업무를 하나요? 복지정책과는 우리 국민과 가장 생활과 밀접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생활에 숨통을 트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업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는 업무니까요. 전체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 유공자를 지금 예우를 강화해주는 보훈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자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자활 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돌봄 사업, 또 장애인 연금 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만의 작은 코너인데요. 다른 과와는 차별화되는 복지정책과만의 자랑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열정이 그만큼 뜨겁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 책상 밑에는 항상 운동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항상 핫팩을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핫팩이요? 네. 언제나 그 차가운 손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핫팩을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웃들의 차가운 마음이나 손을 좀 함께 녹여주려는 마음, 따뜻한 마음. 아마 복지 직원들의 그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온도가 펄펄 끓는다고 하셨는데 직원분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내가 생각하는 복지정책과의 온도는? 베리베리 핫! 나에게 복지정책과란? 사회 첫걸음? 나에게 신무진 과장님이란? 카리스마 장렬? 과장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아, 있을 리가요. 네, 복지정책과의 열정 인정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직원분들이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팀 분위기를 위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하라면 해야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또? 아,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술은 한 잔도 못하면서 이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좀 창피하네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나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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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여러분 음주는 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평창군의 소식을 전하는 해피칠백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평창돔은 1999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곳으로 최근 군이 8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개회식은 저녁 8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4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평창군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직접 개회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감동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군은 대회를 대비해 작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상황실 옆에 언론 대응 및 대회 홍보를 위한 브리핑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평창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과장님, 드디어 2024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평창군이 북적북적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또 3일간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나운서님 알고 계셨나요? 3일간이요? 몰랐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우리 평창군과 우호 국제 교류 도시인 산마리노 공화국에 교류단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분들이 오신 만큼 어떤 걸 즐기고 갔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과장님들이 방송을 너무 잘하셔서 괜히 놀림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바로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마리노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창군의 우호 교류도시 중 하나인 산마리노 공화국은 동화마을 같은 아주 매력적인 곳인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곳을 작년 평창군이 다녀왔습니다. 평창군은 작년 2023년 8월 4일 산마리노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산마리노시 관광, 문화, 교육,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우수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국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가서 그 2024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혹시 되면은 저희가 초청받았던 것처럼 한번 초청을 하고 싶다 해갖고 가서 호케이 오시겠다는 말씀이 계셔갖고 오늘 초청을 하게 된 이제 그런 데.
2024년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맞아 산마리노 대표단이 특별히 평창을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산마리노 대표단과 평창군 관계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평창군과 대표단은 평창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방문하여 바이애슬론 경기를 관람했는데요. 대표단과 경기 관람 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올림픽 역사에 대해 배우고 직접 VR도 체험하며 2018 동계올림픽 당시의 열정을 직접 느껴보고 평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평창과 산마리노 대표단은 평창을 방문하여 나눔과 소통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Tommaso Rossina. I'm the captain of the castle of San Marino. And I'm really glad to be here in Pyeongchang for this value event of the Winter Youth Olympic Game. I'm so happy because with Pyeongchang we have a friendship. Last August in San Marino we signed a document to be a friendship, to be an exchange with tourism, with culture and tradition.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invitation, my and my colleague and all over from San Marino. Thank you. 군청 만찬을 시작으로 바이애슬론 경기 관람, 올림픽 기념관을 방문하며 평창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올림픽의 뜨거운 열정도 나누곤 했는데요. 이를 통해 평창과 산마리노 대표단은 이번 교류로 더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우정이 넘쳐나는 이날을 기억하며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나눔의 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창 군정방송 이가은이었습니다. 네, 3일을 아주 알차게 즐기고 가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올림픽 기념관도 방문하셔서 2018 평창 올림픽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참 아주 좋은 기념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이렇게 준비한 소식까지 모두 끝이 났는데요. 과장님,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한 거요? 이렇게 또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인데 뭔가요? 저희 직원들이 열정이 있어서 한 건데요. 나풀나풀 댄스입니다. 나풀나풀이요? 뭐 춤을 이렇게 나풀나풀 추는 건가요? 네, 맞아요. 나풀나풀. 어떤 춤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방송에 함께 해주실 분을 뽑기로 뽑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아, 제가 되게 얼마 전에 4층에 계시는 과장님을 만났거든요. 4층에 있는 한기업 과장, 전원표 과장님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기원하면서 뽑아보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되셨습니다. 네, 도시과장님이 저와 다음 방송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도시과장님, 차도남이신데 차도남답게 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재밌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